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사 내 생명이라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막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그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포되어 로마에서 처형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또 로마 교회는 그로 인해 든든히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면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헌금하기로 결단해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귀한 헌신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선교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